질문 요번에는 되게 정제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 그 직업명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킹 에반젤리스트. 이거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되뇌었는데 아직도 못 외웠어요. 아보리스트. 아보리스트 대표님. 저기요? 네, 그냥 대표님이죠, 직업이. 네. 그쵸, 네. 좋은 직업입니다. 네. 테헤란로에서 길 가다가 김 대표님! 이러면 한 300명이 돌아보거든요.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흔치 않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고, 또 흔치 않은 미션에 도전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라이프 스타일 혹은 이 미션에 매진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하는 듯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이킹 에반젤리스트는 회사마다 부장님들이 꼭한 분씩 계시지 않나요? 그 등산을 너무 사랑하시는 부장님들이 있잖아요. 일요일에 같이 갈까? 이분들도 에반젤리스트로 인정 어떻게? 네, 인정해 드릴 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손님을 한 40명씩 데리고 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은 대표님께 먼저 들어왔고요. 아보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로 창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뭐 이게 좀 열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극복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 네. 거의 네. 책으로 써도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네. 팀워크를 만들 사람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어떤 네. 신뢰관계를 흐트러뜨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창업에 반대하는 가족들이나 조심스럽네요. 가족들이나 이 관련 업종에서 이제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약간 질투?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은 일적으로 해 나가면 되고 기술은 기술대로 공부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알았던 지인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반대하거나 질투를 해주시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꼭그 어머니의 인맥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맥 안에는 분명히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저기 사촌 네 저기 팔촌에 그 동생 봐라 그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럴 때 가슴이 되게 아프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런 아픔들 가족 친지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좀 다른 기대와는 되게 다른 답변이었는데 진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네요. 되게 가까운 곳에 더 힘든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김선주님께 질문이 들어왔고요. 이분은 번호를 달아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거 빠르게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기억에 남는 산, 초보가 가기 좋은 산 추천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산은 지리산이고요. 지리산. 예, 초보가 갈수 있는 산은 일단 동네 뒷산이 있고, 동네 뒷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아차산이 있습니다. 아차산. 네. 네. 뭐 이게 착착 나옵니다. 네. 하이킹 얼마나 자주 가세요? 전 매주 1회씩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6년째. 네. 하이킹 커뮤니티와 산악회의 차이가 뭔가요? 와, 이거, 네. 저기. 자양동에 그 실내포차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 실내포차에 가면은 그 산악회 모집 포스터가 20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 하이킹 커뮤니티로 인정이 되나요? 우선 차이부터 먼저 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바이크랑 오토바이 차이 정도 아닐까요? 네. 제 생각에는 대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산악회는 보통 대장에 의해서 통솔하는 방식을 쓰고요. 한사랑 산악회 이런.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시죠. 네네네. 선배님들은 다그 방식으로 산행을 하셨고, 저는 그 방식을 선호하지 않아서 모두가 리더가 되고 통솔하지 않고 네, 이런 방식으로. 네, 그게 이제 하이킹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지인분들한테 아, 저는 하이킹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악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게 아니라요. 그게 산악회지 뭐야?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죄송합니다. 욕받이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산행하면서 그런 방식에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옷 입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선배님들하고 좀 다른 식으로 편하게 오. 옷을 입는데 사실 한국의 등산로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네. 옷에 따라서 뭐 안전에 뭐 위협을 받지는 않거든요. 겨울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옷이 왜 그러냐, 팔을 내놓으면 남자 꼬시러 가느냐. 네, 그런 시선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등산하는 분들 그대로 히말라야 갖다 놔도 그거 괜찮은 장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걸로 도봉산 올라가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네. 이제 선배님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북한산 다섯 번만 가면 바로 네팔 간다고. 오. 히말라야 간다고 하세요. 오. 그 정도로 네, 장비도 잘 하시고 이제 자부심이 넘치시죠. 아, 네. 네. 이 장비 안 갖춘 사람 보고 어디 그런 복장으로 산을 와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한 짧은 시간 내에. 네, 참 아쉽습니다. 아, 김선주님께 또 질문이 왔어요. 하이킹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서 어떻게 홍보하고 모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참 어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민이에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배우고 즐기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알리는 과정은 참 세상에 있는 모든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김선주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사실 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이고요. 네, 한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 스토리라고 젊은 분들은 카카오 스토리를 잘 하지 않으시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거의 95%가 되면서 어른분들이 많이 쓰셔서 네. 또 등산이라는 주제를 다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수혜를 조금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등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한 12만 명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직접 광고를 하고 저의 채널에 이제 광고 플랫폼이 되는 네, 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그냥 네. 아무 얘기만 해도 광고가 되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연락. 야, 네, 와, 와 등산을 그러니까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네네네. 메시지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독보적인 채널을 가진 것. 네, 그, 참. 이게 네. 진짜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채널이군요. 와, 굉장합니다. 이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정훈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프로그램 장소가 넓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체험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이 질문부터 가볼까요? 네. 스태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스태프가 많다는 건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고 사람이 많다는 건 또 고정비 지출도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구멍 뚫는 펀칭 시스템으로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IT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GPS 칩도 부착을 하고 그리고 전자 카드로 이제 다 태깅을 하면서 그런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저희 영상 보셨던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명이 넘게 이제 엄청난 인원들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IT 장비의 힘으로 현장의 스태프들은 많이 적은 인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3일 동안 진행했던 그 테스트 현장에서도 저희 스태프는 그때 7명이었어요. 네. 오, 7명만으로? 예. 오, 이게 되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야, IT의 힘을 이용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기계가 뺏어가고 있군요. 느낌인데요. 그런데 지금 작은 조직 안에서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내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명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요즘 산이나 숲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막한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기획 시 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또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할 때 갖추어야 할 조건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안전이나 뭐 자격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인데 요거는 우리
대표님도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먼저 이 부분부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우리의 노하우나 우리의 생각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의 어떤 조언들을 좀 두 분이 먼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정말 많이 그 실제로 시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10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이제 부모님이랑 주말에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자료를 살펴봤는데 저희 자체적인 계산으로만 해도 이제 이게 수십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다 보니까 그런 뭔가 검증 안 된 그런 단체들이나 강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저는 안전인 것 같아요. 참가자들의 안전.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실제로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안전 문제를 이제 사전에 체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참가자들한테도 잘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주안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전이라는 부분, 진짜 교육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누구 한 명 다치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가장 좀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부분부터 먼저 완벽하게 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 동문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부분 네네네. 이야기 드릴게요.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수업을 하거나 방과후 수업이든 정규 과정이든 이제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는 하고 싶다 요구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문이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분명 방과후 수업은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인건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정규 수업은 이제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보장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때 수업을 들어간다 가고 싶다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그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수업을 이제 먼저 체험하러 올 때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거든요. 당연히 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의 컨텐츠를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컨텐츠가 선정이 되는데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광경을 봤던 선생님은 어떤 걸 느꼈는지 결국에는 그분들도 사람들이어가지고 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선생님도 진짜 숲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나도 힐링되더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수업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선생님들이랑 아이들 만나고 주말 프로그램 하면서 그 과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지에 따라 본인의 컨텐츠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되게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거꾸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참 네, 굉장히 재밌는 접근인 것 같네요. 네, 아마 다들 주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내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더 생각해보시고 집중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래는 이정훈 대표님께 질문이 온 건데 모든 분께 해당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다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창업 예비자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에서 실행 단계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그냥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을 믿고 그냥 하시면 돼요. 고민할 시간에 실행하세요. 지금 패턴이 다 드러났죠.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다른 답변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인맥, 자본도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창업을 실행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사실 이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참 큰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에 큰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망설일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한 단계를
계단 한 걸음을 올라가야 하는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들은 그 한 걸음을 걸어본 사람들이신 거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저부터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됐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네. 좀 앞으로 갈 힘을 얻는 것 같고요. 또 내적이기보단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버틸 때 나를 좀 지지해주는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파트너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편이 되어주는 파트너 하나가 없다면 저는 힘들 때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 경험이기도 해서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날 것, 그리고 내가 멘탈이 무너졌을 때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할 것.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네요.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프리랜서로 이 직업을 갖고 먼저 활동을 해봤고 그거 외에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지역 봉사로 먼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봉사한다거나 작은 도서관에서 뭐 밧줄놀이 지도자 과정을 열어서 사람들한테 3,000원씩 받고 막 해본다거나 이런 과정을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계속 봤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얻어갈지 상상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또는 외톨이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숲에 나가서 노니까 이 친구가 티가 안 나게 같이 어울려서 놀더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확신을 먼저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창업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인맥도 없고 거래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공모사업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서류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서류가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심사가 있거든요. 대면 심사. 그 다음에 발표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을 겪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내가 한 아이디어에 대한 다시 확신을 갖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창업의 전 과정에 대해서 진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참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것들을 당장 막 사업화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아할까라는 거를 슬쩍슬쩍 던져보니까 좋아하네. 그럼 좀 더 판 키워볼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공모 사업에 지원해보고 그리고 이걸 문서화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업 아이디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야 써봐 이러면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업을 문서화하는 작업, 그리고 발표하면서 구두로 이 사업을 설득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 이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탄탄하게 키워가라 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질문 던지신 분 완전 복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 네, 마지막으로 이정훈 대표님은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작게나마 그걸 실제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라고 이제 방금 했던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돈 내고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사람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게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고 중요한데 실제로 막상 그거를 실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창업하기 전에 스포츠 브랜드랑 이제 패션 쪽 마케팅 일을 했었는데 그런 담당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창업해서 보여주고 싶은 저희의 서비스나 이런 게 아직은 너무 기초 단계인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가 너무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돈까지 받는다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내 의지도 점점 꺾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더라도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테스트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뭐 창업을 한다면은 뭐 이제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회사가 아니고 뭐 공익의 목적으로 가면은 뭐 재단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굳이 이거를 해서 사람들한테 팔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런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가치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일단은 드러내 보이고 의견을 받아보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문 내용에 참 이렇게 많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내가 이 멋진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세상에 짜잔 하고 내보내면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지고 난리가 날 거야. 막 돈 들고 와서 사겠다고 난리가 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심지어 애플조차도 1세대라는 제품이 존재하고 이거는 상당히 불완전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앨런 머스크조차도 조금씩 조금씩 후진 이상한 물건을 내보내면서 점점 더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가죠.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들이야 당연히 작게 아주 본질적인 부분만 구현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던져보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성장해감과 동시에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던진 사람 혹시 이 안에 계신가요? 이렇게 되면 손을 못 들죠 사실은. 네. 괜히 물어봤네요. 네, 아무튼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도시와 숲을 연결하는 사람들 세 분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